저희 치즈 익스트림은 굿즈가 나오거든요. 대행사장은 더현대 여의도에 있어요.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 이벤트 플라자에서 오른쪽에 사는데, 우선 입장은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 5월 6일 월요일 이때까지 이제 하시고, 일반 사전 예약은 이제 내일 2시에 시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 이모티콘, 저희 6년 전에 제가 만든 이모티콘이 있어요. 실제로 KBO 그 야구 중계에서 나오고 제 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새로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측에 새로 그렸고, 제가 맨날 쓰는 이모티콘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어 있고, 옷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안에 흰색이 자수로 채워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반팔티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입고 다니실 수 있게 오버로크 같이, 저도 샘플 받을 건데 아마 그렇게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후드티는 저 이모티콘을 이번에 만든 건데 이겁니다. 후드티 똑같이 자수 형태로 되어 있고, 하트가 빨강색 하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드티에 왼쪽 위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드를 입으면은 여기에 이게 달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상 평상복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평상복으로 특히나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제 굿즈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요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검은색 획에 흰색 획 하나 추가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아크릴 키링 500이랑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디자이너님이 저를 그려주신 거고, 그리고 그거와 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 아래 보면은 작가님이 또 그려주셨는데, 나무13 작가님이라고, 뒤에 보면은 500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팁니다. 제가 안경 살짝 들어올리고 있고, 뒤에 지금 손을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입으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마크 있는 거를 입고 싶으시면은 뒤에다가 요렇게 하나 걸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포토카드인데, 저는 제 증명사진, 제 인생에서 여권사진이랑 제 20대 민증사진이랑 제 취업사진 있어요. 보면 볼수록 후덕해지는 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랜덤으로 일단 주신다는데, 뒷면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건 제가 큰맘 먹고 한 게, 원래는 이 사진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요거는 제 대학교 때 저번에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후배들이 약간 부적같이 지금 지니고 있는 제 증명사진이 있어. 왜냐면 하루에 보고 웃으려고. 요거는 제 취업 때, 제가 25살, 26살 때 처음 회사 입사하기 전에 이제 사진관 가가지고 바로 찍은 거. 그리고 이거는 2차 취업, 방송하기 딱 직전. 여기 보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느껴질 거야. 이거는 캠키기 직전의 사진이라 보실 분들 한번 보십시오. 티셔츠 길이는 두 가지 사이즈예요. 후드도 그렇고 메시저지도 그렇고. 여기 보면 총 길이랑 여러분들 어깨, 가슴, 소매 비교해 보시고, 좀 크게 입으실 분들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저도 여기 찾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때 한국에 없습니다. 그냥 유럽에 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인도 해드리고 뭐 만나가지고 뭐 이벤트 형식으로 뭐 하고 싶은데, 유럽 가면 사인해주냐고? 오버 와 보던가 어디? 아니 다 같이 만나면은 저는 무조건 다 사진이랑 사인 무조건 다 해드립니다.